설계, 시공, 감리 어느 한 군데라도 주어진 책임을 다했으면 사태가 이 지경까지는 올 수 없는 게 아니냐. 삼성이 안 변하면 영원히 국가적으로 이류, 기업으로도 2류 내지 2.56 잘 해봐야 1.56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. 한마디로 총체적 부실입니다. 발주처인 LH가 설계에서부터 철근을 반 정도 빼놓고 시공사인 GS건설이 공사 과정에서 또 반을 뺐고요. 결국 저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. 네, 저희가 아까 화면에 봤듯이 제2의 애니콜 화영씨가 아니냐. 왜냐하면 당시 삼성이 불량품 없애겠다면서 휴대전화 다 불태웠다. 저도 어렸을 때 이 영상 본 기억이. 네. 이번에도 GS건설이 회사에 사운을 걸고 전면 재시공하겠다. 이거 사실 어쩔 수 없는 선택이잖아요. 뭐 사실 GS가 지금에서 신뢰를 국민들로부터 회복하지 않으면 저부터도 GS에서 만드는 아파트에서 사는 것 주저할 수밖에 없는 거죠. 방금 앵커가 말했다시피 총체적 부실이니까 당연히 4천억이 들든 8천억이 들든 4조가 들든 저거는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. 다들 기억하시겠죠. 우리나라의 최초의 휴대폰은 1988년에 나왔습니다. 근데 88년에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휴대폰 양을 늘리기 위해서 그냥 계속 휴대폰을 찍어내다 보니까 그 휴대폰에서 나오는 불량률이 11.8%까지 치솟았는 거예요. 그때 예. 이건희 회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. 아니 우리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는 찍어내는데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제품의 품질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구미 공장에서 1995년에 15만 대 휴대폰을 다 불태웠던 그런 모습이 보였습니다. 한 기업이 국민으로부터 다시금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황골 탈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. GS건설, 저는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당위의 문제로 새로 건축할 수밖에, 건설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맞아요. 그게 뭐 사실은 많게는 1조 가까이 든다는 일단 보도도 나왔고 5천억은 최소한 GS건설이 돈을 당연히 들어야 되는 부분이니까. 업계 1위 건설사 혹은 뭐 유력한 건설사였는데 대형 건설사가 이런 일이 있었다. 그래서 요즘 최근에 순살 자위라는 표현까지 댓글에 나올 정도로 이거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는 정말 그 GS건설이 뼈를 깎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어요. 그 순살 치킨에 빗대서 철근 골조 빠뜨린 그 GS 그래서 순살 자위 뭐 이렇게 지금 불명예스러운 별명을 지금 얻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위기는 기회일 수가 있어요. 이번에 확실하게 저렇게 해주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의 GS건설이 과연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수 있을까요?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누군가가 GS건설 안에서 그 확실한 이 대안을 찾은 것 같습니다. 저는 환영하고 그게 단순히 뭐 4천억, 5천억의 문제가 아니라 GS건설 자체를, 존립 자체를 그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 지금 사안이라고 보고요. 예. 결단은 잘했다. 이렇게 평가해주고 싶습니다. 밤에 이제 아파트 입주를 앞둔 이 주민들의 반발 목소리도 좀 크고 앞으로 이제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요. 이 세간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GS건설 관련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얘기까지 저희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들은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보겠습니다. 첫 번째 댓글입니다. 이게 무슨 혜택이냐. 고속도로 옆은 소음 때문에 땅값 내려간다. 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에 대해서 뭐 그 의혹 제기가 적절치 않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. 예. 장관직을 가겠다. 한동훈과 원희룡은 닮은꾼 브라더라라는 표현도 쓰셨고요. 예. 민주당이 직접 검증해봐라. 그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내년 총선은 괴담과의 전쟁이다. 마지막 볼까요? 윤천 전 장관 보니까 세월에 장사 없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. 1951년생 윤천 전 장관 특보 얘기를 보니까 또 여러 말씀이 좀 생각이 나르신 것 같죠?